스타를 분석을 네. 하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사 분이 할아버지 건가요? 아 커플룩 선물 받은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 아 모르니까 그럴 네. 수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어 지금 유튜브 채널 이름은 김두목이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이딴 식으로 지었죠? 어 팬들이 지어준 이름.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 연속으로 논란이시네요. 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네, 아, 어서 오세요. 사인이 괜찮아. 아, 어서 오시고 여러분들. 일단은 사실상 이제 연구팀이 퇴임식을 여기서 하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익숙한 얼굴들이 누추한 곳에 또 찾아왔습니다. 누추하긴 해요, 확실히. 네네. 아, 집이 누추하나요, 오늘? 아, 좀 많이 누추해요. 아, 제가 봤을 땐 타경이는 지금 그 제 반지하 자취방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네네. 첫인상이 어땠죠? 아, 뭐 누추하기도 하고 약간 세월이 묻어있는 그런 세월이 묻어있는? 네. 아까 그 여기가 반지하가 좀 화장실 드랍댓이시잖아요. 네네네. 어, 본인 아까 싸러 갔을 때 머리가 부딪혔습니까? 아, 그냥 시도 앉아서 쌌어요. 아니, 아,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 안, 안, 아, 안, 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이 타경이 키가 어떻게 되죠? 아, 제가 지금 오피셜로 84. 아, 오피셜 84인데 크고 있다. 일단 여러분들 키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화제 전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 일단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일단 아. 저희 같은 경우 자기소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몇 수를 했는지. 아 여기 방 아. 무조건 네, 저희는 여러분들 무조건 수능을 몇 번 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소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사수생이고요. 민우 형보다 약간 한수 모자란 김두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고대 체육교육과 19학번 김영준입니다.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이름 잘 지었어요. 자 사수인데 지금 아 그리고 미필입니다. 본인 오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제가 굳이 미필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저 생사수예요. 아플러예요? 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아플다는 사람 이 사람 오수는 아닐 것 같아요. 3수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저도 3.2수 정도 네. 필수항수 없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 아니에요? 에, 저도 맞죠. 잘 가시고 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네. 사범대학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립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교육계에 있을 거냐는 거야. 그렇죠. 교육계에 있을 거죠. 나 교육계에 있을 거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업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범대 그 친구들 중에 사범대를 나왔지만 한 반 정도는 사범대 이외의 직업을 가는 친구들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아, 진짜? 대기업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아 대기업에 플렉스라나요? 오히려 길이 되게 많은데 교육학과를 이중을 하거나 해서 오히려 인사 쪽이나 뭐라 해야 되나 회사 내에서의 어떤 그쵸? 시스템적인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인사팀이죠? 네 인사팀 쪽으로 안 쪽으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겠죠. 직원 채용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교육 꽤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으로 많이 가는 본인은 이제 학교를 가라로 다닌다? 안 다녀요. 아 제대로 안 다녀요? 학점이 어떻게 되시죠? 학점이 제가 아마 2점대 중후반일 겁니다. 많이 높네요. 2점대 중후반이 시력과도 가까울 뻔했어요. 시력? 타조였으면 그쵸 저 1학년 1학기 학점이 제 시력보다 낮았던 거예요. 1학년 1학기 네. 때 뭘 했길래 과대했어요. 과대 출신이에요? 네, 과대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관종이네요. 그저 관종이에요. 그저 관종.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김영준의 간단한 소개를 끝내고요. 옆에 있는 이타경, 타경씨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번 정도는 아니고 초시에! 초시에 잘 왔고요. 채널 이타경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뵙게 된 본명도 이타경이라고 합니다. 아! 이타경. 한자가 어떻게 되죠? 높을 타게 헤엄치려면 높게 헤엄친다. 아쿠아맨인가요? 아쿠아맨은 낮게 헤엄쳐요. 어장 밑에 있어요. 스킨스쿠버. 아 그럼 이 의미는 여기 스카이다이빙이에요. 아 이거 의미가 너무 좋다. 높은 물에서 놀아라. 이타경 좋습니다. 타투가 발견이 됐다 혹시 뭐 네네네. 의미 정도만 이게 오 나왔다. ALA Rising 나왔다. 네네 ALA Rising이라는 그런 이제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약간 단체? 범 세계조. 아 범 세계조? 예스. 88 뜨다? 어느 의미죠? 그래요. 88년생만 모였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그 아시아에서 뜨는 아티스트들을 조금 띄워주는 그런 되게 큰 단체인데. 아 대표적인 혹시 아티스트가 뭐 한 명? 청아도 거기로 아마 우와! 이제 채널에 한 번 나왔었고. 아 진짜로? 아 야 네. 대박이다. 아 이건 네. 좀 그러면은 네. 그 이제 레이블에 있는 크루분들 좋아 뭔가 동경하는 하고 넣게 된 거죠 이제? 아 좋습니다. 그런데 학과는 또 신소재공학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중학교 때 사진 한 장 보고 어떤 네네네네. 사진이었죠? 피카소인가요? 아 유명한 사진이에요. 우연히 사나? 아, 그 볼리비아에 있는 사막인데 소금 사막이거든요. 네. 아, 이거 사진 있겠죠? 아, 네, 볼 거예요. 진짜 유명해. 그래서 그 사진 보고 이제 딱 진로 그 거기로 정한 거예요. 아, 우윤희. 괜히 우수한. 아, 우수한데 이유가 있다. 예, 예. 정보력이 약한데. 우윤희. 아, 우윤희. 아, 죄송합니다. 아, 약간 여러 사진 보고 이제. 너무 예뻐. 와, 이거를 중학교 때 목도로 하고? 이게 네. 신소재랑 뭔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조금 우주 쪽으로 가야겠다. 그냥 우주 쪽으로 간다고요? 우주 쪽으로 가야겠다. 진로를 그렇게 잡고 공부를 해서 이과를 오고 공대로 오게 된 거죠. 항공우주 관련해서
가고 싶어서. 어떤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아이템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수 형한테. 상표 같은 것도 있죠. 예. 하고 이제 모시. 모시. 야, 달달하다. 아니, 신상 모시. 아, 모시 옷? 옷 말고 옷이 중원디. 아, 중원디. 모시 중원디. 야! 제가 김모시. 김모시. 그냥 잼밀이에요. 정말 많은 공대생분들이 대학원까지 가고 취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3,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하시다가 돌아와서 석사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취업 보니 요즘에는 순서가? 저희 공대도 워낙 힘들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대가 힘들다. 힘들다. 와, 아, 요즘은 내가 힘들다. 어디 가셨네요? 요즘은 와, 저는 빵댕이가 있긴 한데 네. 다 힘들죠. 다 힘들죠.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박사 생각이 있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서로 닮은 꼴. 연예인을 누가 닮았다던가 혹은 장물을 닮았다던가 어떤 아, 장물이요? 차영 씨는 오이가 굉장히 많이 좀.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감자거든요. 감자 네. 자꾸 닮았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강원도에 좀 살았는데 이런 감자 없어요. 강원도 감자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아니, 내가 봤을 때 감자 아니야. 문제예요 이거는. 약간 홍대 입장으로 봤을 때 유전자 조작 감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잘못된 감자예요. 그냥 그 변이 감자, 변이 감자. 네. 아, 이렇게 인신공격하겠다. 아, 감자 없어요. 이런 감자 없어요. 유전자 조작 감자 드립은. 야, 이거는 진짜 공대. 어, GMO 감자 저거야. 어, GMO 그래, 감자. GMO 감자. GMO 감자. GMO 감자 나쁘지 않네. 제가 이거 그렇죠. 나중에 굿즈 낼 때 좀 쓸게요 브랜드로.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캐런티 1%? 금호 감자. 입다무시고요. 비쌀무늬 토기. 아, 비쌀무늬 토기. 아, 좀 많이 듣죠. 좀 많이 듣죠. 아, 비쌀무늬 토기. 영준이 혹시 뭐 스스로 들어보고 연예인도 상관없어요. 아,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저는 별로 이게 막 석연치 않은데 쌈디를 듣긴. 아, 사이먼 도미니.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 근데 부산 바이브가 있죠 본인이? 그렇긴 하죠. 목소리 깔고 말하면 바로 쌈디라고. 아, 갈고리가 많이 올라오긴 네.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우통이다 까시고요. 예. 그럼 이제 최근 근황이 굉장히 궁금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TV 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그 뒤에 지금 사실 또 코로나랑 겹쳐 대학생활도 좀 애매모호할 텐데 영준 씨부터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나가세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 예. 어, 상당히 부럽네요. 네. 부럽네요. 김영준은 동시에 사귄 적 있나요? 아, 없습니다. 아이. 이걸 아, 이게 막 히트 포이슨이네. 포이슨 포트. 아. 주변에 혹시 그 미미노 이제 그 뭐 안다던가. 아, 네.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자분 중에. 아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없다고요. 그 나중에 나중에 이제 또 질문할 테니까 아,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하지 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근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실황을 좀 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먼저 만들었네? 인스타를 분석을 네. 하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보니 할아버지 건가요? 아, 커플룩 선물 받은.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 아, 모르니까 그럴 네. 수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이름은 김두목이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이딴 식으로 지었죠? 팬들이 지어준 이름.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 연속으로 논란이시네요. 자, 일단 그리고...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거 아, 안 들어가면 안 되나 그거? 일단 누른 거 봐. 이미 안, 눌렀어. 아. 형수로 이거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여덟 번째 사진만에 또 우통을 까는데 아, 예. 노출증이 있나요? 우도실 불편해요. 우도 불편해. 집에 있을 때도 안 입어요, 사실. 아, 우도실 불편해요. 네. 이타영 씨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당시 주위에 혹시 그 미미도 아는 분이 좀 있는지. 아, 근데 저 좀 있었어요. 왜? 네. 아니, 여성분 중에. 아, 여성분. 지금 나이 몇 살이죠? 저 22. 형님이 95죠? 아, 너무 사갔는데? 아, 좀? 아, 근데 요즘 5살 차이가 메타야. 그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다 동기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기 구렁텅이에다가 소개를 시켜줄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싫어하는 애 있으면 항상 담그는 용도로. 아, 괜찮네. 보내는 거지, 폭탄 돌리기. 아, 드럼통으로? 예. 네, 왜 제가 아기 구렁텅이? 동해바다에 던지는 드럼통으로. 신승이 안 보셨어요? 중국가 시킨 겁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시키드나? 자, 그 바로 여러분들 이타경 씨 인스타를 확인해 보도록. 이거 사실 그 살짝 공개를 했었는데 아이디는 왜 대리학기죠?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아, 나 이거 알아요. 대리 영어 이름에 타경의 TY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영어를 대리이에요? 아, 외국에 산 적 있나요? 아니요, 산 적은 없는데 그냥 영어학원 가면은 아, 이름 지은 거 있잖아요. 저는 매튜예요. 아, 매튜예요? 네. 본인 영어 이름 어떻게 되세요? 샤인.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퍼먹나요 요즘? 아, 이게 생일 다음 날이어가지고 네. 우선 오늘 뭐 건드리는 것마다 다 폭탄이네요. 네, 네, 네. 생일 다음 날에 저거는 뭐 수치인가요? 저 음식은? 아, 저거는 이제 네. 참숯이고 네. 바다도 지랄하네. 아, 부스레기. 아, 초콜릿 부스레기. 오케이, 부스레기. 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상점은 왜 갔죠? 누나 따라갔어요. 아, 누님분이 네. 몇 살이시죠? 아, 네. 아, 가족은 안 되지. 남수 있는데. 에이, 가족은 선호하지. 아니 왜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가자. 아, 내가 말하면 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돼?
아. 근데 이거 왜 기물 파손했죠?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에타에 안 올랐나요? 이거는 제가 네. 그 이제 논란이 되겠네요. 한 달에 생각이 안 나고. 사실 인스타도 인스타지만 개인 유튜브도 시작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역시나 개인 유튜브까지 여러분들 야무지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귀멸의 칼날이 있어요. 아니 이러면은 이게 지금 경쟁 상태입니다. 귀멸의 칼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김두목 아니 시장 조사가 안 됐어요? 밑에 내려보세요. 네네. 내린 있어요. 있네. 김두목이 있고 다 그냥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썸네일과 제목을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네. 전형적인 어그로가 몰카 채널 느낌이 좀 나요. 몰카요? 김두목 예고편 약간 뭔가 우리 헤어진 거 맞아요. 우리 헤어졌다고요? 우리 둘이. 아 약간 그래서 타경이를 팔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타경이를 팔았다. 팔아야죠. 헤어졌는데. 좋습니다. 김두목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 이타경으로 이제 독립을 하셨는데 네.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전반적인 영상을 좀 이제 썸네일을 보면은 20표 누르기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영상이 굉장히 좋은데 28분에 플레이 리스트 분홍이 끌기 시작할 때 이게 갑자기 왜 윤동주죠? 이게 책 이름이야 책 이름 책 이름 네. 시집 이름이더라고 확실히 감성적이다 시집 이름이다 이거는 그럼 어떤 노래를 담나요? 전반적으로 힙질이네요 아 그럼요 누군 저거 그냥 방구석에서 부르던데 역시 타기형은 다른네 그러니까 이게 감성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그 방구석에서 사실 그 노래를 아 잠깐만요 몇살이야 야 뭐야 내년 2022년 졸업식 옵니까? 제 졸업식? 안 옵니다. 왜 가요? 안 가요. 이걸 안 와? 네, 안 가요. 이걸 안 가요. 저 실버 졸업식 안 가요. 아, 그럼 안 가죠. 금빛으로 바꿔보세요. 아, 일단 롤 얘기까지 여러분들 들어본 그런 시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통인데 네. 타기는 뭐 연애설이 자꾸 궁금하다고 하네요. 있는 걸 물어봐야. 아무래도 여자 팬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 연애하신 지가 또 얼마나? 지금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보통 뭐 CC? 연하? 2년 전에 이제 2년 잠깐 전에. 있었고 이제, 잠깐? 뭐 한 몇 달 네. 정도?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 이제 한 4월까지? 아 네. 약간 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같은 반 벚꽃 데이트를 못했네요 근데 벚꽃 데이트 할 텐데? 굉장히 잘하네요? 네 그렇죠 개화식을 알아버리네? 아, 그렇죠. 난 전혀 모르는데 한 적이 없어 그건 상식이 없는 거죠 그 이유를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이유를 이제 2년 동안 없었습니다 네. 사실 거의 군대네요 네. 2년 동안 없었어요 멤버팀이 내에서 뭔가 이게 뭐 러브라? 아 그런 게 없어 저희는 가족 가족이라서? 진짜로 네. 저희는 좀 네. 약간 유일한 러브라인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요 그 공식이자 뭘 기대한 거야? 네, 요렇게가 유일한 러브라인이에요 저도 단체 채널을 해본 경험으로서 네. 이게 일하고 이게 구분이 좀 힘들 때가 있어 아니 단체 채널 중에 커플이 많이 탄생을 하지 저희는 아니에요 보통? 아니 보통 네. 그럼 뭐 소개팅 컨텐츠 뭐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승현 씨 정말 생각이 없나요? 주말마다 소개팅? 아 진짜 죄송한데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제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자꾸 영준 씨는 생각이 없나요? 허락 받아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네 각자의 자리로 가시죠 Let's go